지금 1순위는 그 마음 가는 사람이 있는데 3명이야. 3명이라고? 어. 제, 예, 예. 누구? 제, 예. 제가 근데 정이 떨어진 것 같아요. 单身级地狱三男嘉宾同时喜欢三个女生，各种自信发言让女嘉宾和主持人们都超傻眼。 뭐 아까 저 민우 씨랑 있는데 문을 열었을 때 너길래 호감도 1 상승. 하정 씨가 또 먼저 와서 또 얘기를 하자고 했던 게 조금 더 호감이 올라갔던 것 같아요. 지금 마음은 정확하게 규리 씨에게 33, 하정 씨에게 33, 그리고 혜선 씨에게 33. 1%는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. 뭘 어디? 다른 분. 뭘 열어두고? 8%의 가능성? 마음속 1순위가 누군데, 너는? 그 마음 가는 사람이 있는데 완전 똑같아. 두 사람이야, 뭐야? 세 명이야. 세 명이라고? 제, 예, 예. 누구? 제, 예. 제가 누군데? 제, 예. 제가 누군데? 저기 혜선, 하정, 규리, 세 명. 너무 의외. 사람들 있는 데에서 대놓고 말을 해야 되나? 그 사람의 가치관이 좀 저랑 다른 것 같아서 정이 떨어진 것 같아요. 건희 씨가 따라와서 이야기했어요, 밤에? 무슨 얘기했어? 나 세월이 내 친구가 나왔는데 밖에 기다리고 있는 거야. 너랑 이야기, 1분만 이야기하려고 기다리고 있대. 하는 말이 자기가 이제 규리 씨는 처음 봤고 그래서 좀 궁금해서 청국도에 가고 싶고 하정 씨나 나는 뭐 친숙하고 잘 아니까 가고 싶다는 거지. 보험 드네, 이 사람. 맞아, 맞아. 아니, 걔는 보험에 들어놔. 공동 1등이라서 뭐 어쩌... 공동 1등이 그럼 우리가 그러면 막 오, 감사합니다. 공동 1등 이렇게 해야 돼? 아니, 근데 그리고 아빠 나한테 그거 말했다. 그러니까 내가 자기를 피했대. 내가 자기를 피해서 우리가 대화할 시간이 없었대, 하나도. 내가 뭔 소린가 했어. 신경도 안 썼는데, 솔직히 진짜. 아니, 못 봤다. 한두 명은 무조건 선택받을 것 같다고 그랬었어.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. 그래서 중에서 나한테 좀 더 적극적인 사람한테 이렇게. 나한테도 약간 뭐 챌린지식으로 뭐 왜 나한테 약간 다가오지 않냐. 네가 와줄 줄 알았다. 대화하자고. 그냥 한 명이 자기한테 직진하라 이거네. 맞아. 직진하라는 그런 뜻으로 계속 얘기했어. 뭐 근데 선택할 거란 이런 말도 안 해. 그 세 명 중에 널 뭐 할 수도 있고 이런 소리야. 와, 근데 오픈 이거 방송되는 날 관희 씨 어디 해외 출장 같은 데 좀 가면 좋겠어. 원정 경기 같은 그치. 거 있지?